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그냥 TV 자체를 그냥 통틀어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 같은 거 프로그램 보실 때 TV 시청률 같은 거 보시죠? 요즘에도 시청률 같은 거 순위로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시청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아직도 시청률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거나 나는 신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신뢰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단언코 얘기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기보다는 이제는 저걸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거는 이제 활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TV를 주로 시청하신 몇몇 분들은 저에게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겠죠. 이건 네가 TV를 안 보니까 그렇지 않냐? TV를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시청률 많이 신경 쓴다. 그래서 어떤 게 재밌는지를 볼때 시청률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시청률이 그렇게까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 신뢰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아무 의미 없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TV를 안 보잖아요. 지금 여기 적어도 여기서 방송을 보실 분들은 TV를 안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딱 켜놓고 지금 불금이잖아요. 불금이면 옛날 같으면 TV에 가장 재밌는 게 제일 많이 했어요. 불금에. 여러분 아시죠? 근데 오히려 불금에 TV에 몰리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요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많이 몰립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인기가 많아요. 더 불타오릅니다. 왜냐? TV보다 이게 더 재밌거든요. 자,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몰린다는 거죠. 오히려 요즘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오히려 인터넷 개인 방송이 더 힘이 더 세졌어요, 유튜브하고. 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 여러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증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저녁에 집에 오면 TV를 켜는 사람들보다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 인터넷 플랫폼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신다거나. TV 시청률이라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 절대 신뢰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이뭐 TV 말고는 볼 수단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한 21세기 그 시절에는 시청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뭐 인터넷, 인터넷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뭐 스마트폰, 뭐 유튜브, 넷플릭스 등 TV 외 분야가 훨씬 크잖아요, 맞죠? 훨씬. 옛날에 한 90년대 때는 시청률이 전부였어요, 시청률이. 그때는 시청률이 높았고. 그때 뭐 10%, 20% 남은 건 기본이었지, 그때는.
왜냐, 우리 그때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한 90년대. 인터넷이 전 국민한테 보급되기 시작한 게한 2000년대 한 중반, 초중반을 기억하거든요. 두루넷. 두루넷 메가패스 시절. 그 전까지, PC방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냥 TV만 봤어요. 그냥 TV만. 나도 기억나는 게 제일 부러웠던 애들이 뭐냐. 집에 유선방송이 있는데 제일 부러웠어요. 저 유선이 없었거든요. 그때 유선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 희진이 뭐 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굳이 TV가 없어도 되잖아. TV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TV를 없애는 사람도 많을 테고. 왜냐, TV 말고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TV를 보는 게 한심한 거예요. 그 시간대 TV를 보는 게, 다른 거안 하고 TV를 보는 게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TV를 떠났어요. TV를 떠났는데 시청률 의미가 있냐고. 여기랑 똑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비유하면 돼. 여러분, 만약에 선거, 뭐 대선 선거를 하는데, 뭐 옛날에 막뭐 선거 지지율이 막한70전한70한5% 나왔다고 칩시다. 100명 중에 한 75명은 선거 투표를 해서 그래서 신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딴데 빠져가지고 선거 선거 투표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그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특정 뭐 후보가 올라갔다. 근데 투표율이 한15몇 프로밖에 안 돼. 여러분 같은 그거 신뢰하겠냐고요. 선거했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투표했는지도 모를걸? 아, 그달 선거일이었어? 아, 나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마?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국 돌아가는 판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고, 앞으로도 빠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저 시청률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근거가 될수 없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시청률 의미가 없는 게 2번에서 나오죠. 이젠 TV는 골고루 보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골고루 보지 않아요. 특정 세대만 보는 게 TV입니다. 특정 세대만. 20, 30대 남자들 TV 없어요. 그 인구가 많잖아. 맞죠? 그 인구가 많은데 안 봐요. 지금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마 성별로 하면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월등하게. 과반수 넘어갈 거야, 아마. 뭐, 지금 주말 드라마? 뭐, 1회 드라마 같은 거는 이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막장 드라마? 이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아이돌 나오는 거? 이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웬만한 남자분들, 비슷한 20, 30대 분들은 TV 없어요. 없어, 지금. 그래서 고놈의 트로트. 그러니까 트로트도 지금 이거 노린 거야, 이거. 이거 노린 거야. 이거 노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의미가 있냐고, 정말. 시청률이.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이걸 또 선거라고, 선거로 또 얘기한 거예요. 선거 투표하는데, 뭐 총선 대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하고 여자만 투표하는 거야. 여러분, 그 선거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선거 투표율 신뢰할 수 있냐고, 선거 결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잖아. 누가 인정하겠어, 여러분? 가장 젊고 인구가 많은 계층이 투표를 안 했는데, 누가 인정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빠질 듯 빠져가지고 특정 계층만 남았는데, 이 시청률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말이죠.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실제 요즘에 나오는 TV 시청률하고 그 시청률에 따른 방송의 재미적인 부분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별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TV밖에 없던 시절에는 비교했습니다. 시청률이 달라면 그건 웰메이드가 맞았는데 요즘에는 전혀 별개인 것 같아요. 시청률 믿고 봤다가 손해인 경우가 더 많아요. 손해인 경우가. 요즘에 시청률 잘 나오는 거 얘기해줄게. 요즘 시청률 잘 나오는 거. 트로트 시리즈. 네, 트로트 시리즈. 트로트 우려먹기 시리즈. 그리고 막장 드라마. 여러분, 막장 드라마하고 트롯 시리즈. 여러분은 재밌습니까? 근데 웃긴 게 그게 시청률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죠. 막장 계속 찍어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계속 나오는 이유가 시청률은 또 보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해주거든. 우리가 안 해줘도 이분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재밌어요? 재밌다고 볼 거예요? 안볼거 아니야? 그나마 지금 예능 중에 시청률이 나오는 게,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산다 여러분, 시청률 지금도 좀 나오는데,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우리 시청률 안 나왔던 예전이 더 재밌어. 난 옛날 거막 찾아보거든요. 2014년, 2015년 거. 일부러 찾아봐요. 옛날 초창기에 했던 거. 요즘 거못 보겠어. 옛날 거보다 요즘 거못 보겠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약간 좀, 초심을 잃었으면 시청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나오냐 하면, 나 혼자 산다도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시청률을 이분들이 올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이분들이 입장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재미가, 물론 이분들 재미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TV의 어떤 주 고객층이 이쪽이에요. 일단 여기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 거고. 맞잖아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얘기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여성분들 있습니까? 노년층들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TV 보고 있습니까? TV 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TV에 왜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률 잘 나오는 거, 시청률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세요. 재밌는지. 여러분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나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재미없다는 거알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봤기 때문에 더잘 알잖아요. 믿을 게못 된다는 거 알잖아요. 시청률하고 실제 재미하고 별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안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 현재 TV 시청률은 현재 시청률은 뭐냐 하면 재미와 흥미보다는 아이돌이나 배우들의 인지도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의 시청률은 순수한 그 프로그램의 참신함과 재미, 뭔가 좀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누가 나왔냐, 누가 나와서 이걸 했냐, 아니면 어떤 아이돌이 나와서 그걸 나오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돌 중에 누가 인기가 많죠? 뭐, 방탄소년단 BTS나, 블랙핑크, 아니면, 엑소. 그러면 그 팬들이 시청률을 다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말 들어서 그 아이돌이 나온 게 시청률 10% 나왔다. 그7% 중에 한 5%는 그 사람들이 올려준 거예요. 아,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나왔다? 시청률이 한5% 나왔어. 그럼 5% 중에 한 4%는 그 사람들이 올려준 거예요. 우리가 올려준 게 아니에요. 요즘엔 지금 시청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그 뻥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약간 팬심에 따라서 시청률이 나와요. 재미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온 사람의 네임밸류나 인기, 인지도, 척도 해가지고 그 팬들이 올려줘요.
그걸 예전에 한번 증명이 됐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누구였지? 그나 혼자 산다에서 엑소 카이가 나왔는데 거짓말과 정말 웃긴 게 시청률이 올라갔는데 그 시청률이 너 걸렸겠어요. 난그 사람 나오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프로그램 취지에는 안 맞는 사람이야. 예. 누가 올려줬겠어요? 그 엑소 팬들이 올려줬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거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안 올려줬어요. 지금 보면 약간 프로그램 판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뭔가 작품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재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름값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얼굴 바닥 세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믿고 시청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이나 드라마가 안드로메다급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어젠가 어제 아랫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최근에 한 드라마 여신강림인가? 그 웹툰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뭔가 작품성이 뭔가 작품성 재미는 1도 없고 약간 그냥 그 배우들 그냥 인지도 그냥 관객 광고하려고 드라마 만든 거야. 관객 광고 오지게 하려고. 와. 드라마인지 감정 광고 한 시간 하려고 만든 건지 진짜 헷갈리더라. 근데 시청률이 적게 나오진 않다. 그왜 적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재밌어서 봤겠어요?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막 너도나 다 할 것이 다 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안볼 거예요. 지금도 안 보지만 나중에도 안볼 거야. 그럼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그 팬들이 올려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송 시청률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약간. 뭔가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막그 원래 팬들, 그냥 그 팬들, 그 시청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몰빵을 해서. 그러니까 몰빵 시청률이에요, 몰빵 시청률. 몰빵. 특정 개체만 보는 몰빵 시청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시청률이라 믿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청률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전 나이대가 고루고루 봐가지고 객관성이 증명이 되고 공정함이 증명이 된 그게 시청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시청률은 이제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 전 세대가 이제 챙겨올 만한 그런 작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 세대가 볼 만한 작품이 안 나와요. 그냥 특정 계층, 특정 팬들만 몰빵을 해서 보는 몰빵 시청률, 몰빵 프로그램, 몰빵 드라마 이런 것만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 믿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청률 믿고 시청률이 뭔가 작품의 모든 것, 재미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냥 그만큼 빠들이 많다, 빠들이 많다, 팬들이 많다. 아, 팬들이 그만큼 올려줬구나. 여러분들 봐, 시청률 높네. 와, 재밌겠다. 봤다가, 이거 왜 봤지라는 생각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냐? 나 원래 그 사람 팬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그 가수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재미도 없고 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스터 락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나그 가수 누군지도 몰라. 원래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 프로 좋다, 막 재밌다 하는 사람은 원래 그 팬이나 그러니까 팬심이나 동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지금은 보면 프로그램이 뭔가 노린수가 있어요. 어떤 노린수가 있냐 하면 그냥 다른 거다 제끼고 누구 특정 층만 잡겠다. 여성 팬들만 잡겠다. 아니면 노년층 아줌마들 팬들만 잡겠다. 그게 노린수가 분명해요. 딱 그것만 잡는 거야. 다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잡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안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절대 안 보는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은 어떻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시청률 믿고 드라마를 평가한다거나 작품을 평가한다거나 예능을 평가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별개예요. 시청률 안 와도 재밌는 것들 많아.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예능 중에 산하, 그, 뭐야, 그,
아무튼 7군이라는 거. 그래, 아무튼 7군이 괜찮았어, 개인적으로. 그 시청률 정말 안 나왔거든요? 아무튼 7군. 이거 모르죠? 다 모를 거야, 맞죠?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난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뭐냐면 이제 좀 젊은 세대의 그, 왜좀 이제, 좀 핫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브이로그를 이제 유튜브를 비슷한 거, 유튜브 따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누가 나왔냐면, 그때 기억 안 나는데, 그 1화를 봤는데, 누가 나왔냐면, 그 여러분들 그 하트 시그널 있죠,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분, 남자분 나오시대, 이규빈인가? 그분 나와가, 그분이, 굉장히 엘리트라고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한 25살에 행정고시 붙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 거리인데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저기, 세종시에서 사무관을 일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졸라 힘들게 일하더라고요. 힘들게. 서울대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5급 붙었으면 정말 엘리트 코스 아닙니까? 지금 고시에서는 넘버 원이잖아요. 근데 나오고 맨날 수정, 그 공문이나 기한 같은 거 만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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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맨날 그것만 하는 거야. 작성 검토, 장성 검토, 작성 검토 받고 요것만. 예, 그걸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공감도 되고, 야, 이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끼긴 했거든. 그나마 좀 요즘 했던 예능 중에는 괜찮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챙겨 봤나 모르겠는데. 그거 외에는 뭐, 솔직히 뭐, 재미있다, 뭐, 그런 거못 느끼고, 그게 시청률이 별로 안 났을 거야, 아마. 지나가다 마주치네요. 수고하세요. 자, 아무튼. 요즘 TV 시청률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재미에 흥미, 작품성과는 별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 가지고 뭐 내용을 평가하다든지 작품을 평가하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